안녕하세요, 뚜껑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6일 업데이트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필드보스 시즌2 메카라곤이 추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둠속성 신규 스킬 및 신규 의상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탈 것인 토니아가 추가되었고요. 여러가지 신규 이벤트와 신규 상품에 관련된 내용까지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보스 시즌2 메카라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필드보스 창으로 진입하여 상단의 패스를 클릭하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반 패스는 이렇게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구매가 되며, 고급 패스는 25,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패스만 적용할 시 신규 스킬북 2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고급 패스까지 구매할 시에는 처음에 주는 스킬북 1권을 포함하여 총 6권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드보스를 처치하여 업적 레벨을 50까지 달성해 주어야 합니다. 업적은 고급 패스 구매 시 장군 해제되는 업적이 생겨서 레벨업이 더욱 수월해지며, 이런 달인 페이지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드보스 시즌 패스는 다른 패키지에 비해 꽤나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스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특히 달인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는 업적을 주로 확인하여 어둠 속성 팻 장착 후 보스 처치 및 어둠 속성 스킬 장착 후 보스 처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즌 필드 보스를 처치할 때에는 킹덤 식당에 추가된 시즌 보스 전용 음식을 제작하여 사용하시고, 신규 서버인 바룸 서버의 경우에는 상점의 프로모션, 이벤트에 진입하셔서 1일 4회까지 구매할 수 있는 메카라곤 필드 보스 버프를 꼭 구매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룸 서버의 경우에는 필드 보스 처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이 버프는 꼭 구매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클리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장신구 제작에 메카라곤 희귀 이어링이 추가된 것도 확인하셔서 귀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필드보스 시즌과 함께 추가된 어둠 속성 스페셜 액티브 스킬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킬 이름은 다크니스 서지이며, 이렇게 여러 구체를 날려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스킬 모션은 좀 느려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10레벨 달성 시 타격당 65%의 데미지로 4회 공격하며, 마지막에 폭발 공격을 추가로 하고 침식의 데미지까지 합하면 총 데미지는 520%가 되겠습니다. 침식 효과 시에 적용되는 악세사리 피해량 증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스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탈 것 토니아입니다. 토니아는 장착 시 HP, 크리티컬 저항, 그리고 명중이 상승하며, 상점의 조건별 혜택에서 지역 달성에 가시면 마지막 파트 2 달성 팩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달성 팩의 경우 99,000원으로 물론 다른 재화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어쨌든 다른 탈 것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 되겠네요. 다음은 신규 이벤트입니다. 역시 이벤트 탭으로 이동하면 모든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이벤트는 여러가지 소환권과 액마기 인형까지 얻을 수 있는 7일간의 출석 이벤트, 그리고 11월 17일까지 매주 진행되는 시즌 침식 보스 처치 미션, 그리고 하늘섬 대난투 및 용왕골 대난투 참여에 따른 성물 티켓 미션이 있으니 꼭 참여하셔서 보상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 핫타임 이벤트도 10월 8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펫 픽업 소환 이벤트는 일주일씩 2회에 걸쳐 총 2주간 진행됩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도키와 천사씨 픽업이 진행되고,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야미와 리무 픽업이 진행되니 알아두셔서 픽업 소환하는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점에 신규 모험가 핫딜인 9,900원에 100개씩 획득할 수 있는 종류별 소환권 팩과 신규 필드보스 시즌 관련 패키지들도 여러가지가 추가되었으니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